자, exclusive or를 부정을 했다. 그 말은 A exclusive or B를 부정을 하는 거니까 이게 되겠죠? 노력했다는 뜻이에요. 진리표로 표현을 하면 자, 입력이 A고 B고 자, 00, 01, 1011이라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 X는 자, 같은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은 항상 무조건 0이 온다 그랬죠? Exclusive OR는 그리고 다른 서로 다른 입력이 들어갈 때는 1이 되고 같은 입력이 들어올 때 0이 된다 그랬어요. 이놈의 부정을 하는 거니까 출력이 부정되는 거죠? 그럼 출력이 부정되면 어떻게 돼요? 이놈은 1이 되고 0, 0, 1 이런 출력이 발생하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Exclusive NOR Gate라고 불러요. 자, 그럼 Exclusive NOR Gate의 출력 함수 X를 자, 부을 함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출력이 1을 발생시킨 요놈들만 고려하면 되죠. 따라서 1인 X가 1인 경우는 A가 0이고 B가 0일 경우니까 이거는 A바 B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1일 경우에는 AB가 1일 때네요. 플러스 AB 자, 여기에 뭐가 된다? Exclusive NOR의 출력 함수가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결국은 뭐하고 같아요? Exclusive OR Gate 출력 함수식을 바를 취한 것과 같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 Exclusive NOR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연산자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한다? 원형에다가 중심에 점을 찍은 형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읽을 때는 Exclusive NOR 연산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A라는 입력과 자, B라는 입력이 들어갈 때 자, 첫 번째는 AND 게이트가 한 게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AND 게이트는 A 바 B 바가 AND가 돼야 되네요. 그럼 요 놈은 NOT 게이트 한 개 해서 A 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NOT 게이트 한 개 달아야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도 들어. 그럼 요건 뭐가 돼요? A 바 B 바 출력이 한 개 나오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AND 게이트가 한 개 더 있어야 되죠. 자, B가 그대로 이렇게 가요. 그 다음 A는 여기서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출력은? A, B가 되겠죠. 그리고 두 개가 합해져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OR 게이트를 통해서 출력 X 이러면 A 바, B 바 플러스 A, B 자, 이렇게 NAND 게이트의 출력을 Exclusive NOR 게이트의 출력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Exclusive NOR 게이트의 회로 기호는 Exclusive OR 게이트의 출력이 부정되는 거였으니까 A, B 입력이 있으면 출력의 부정 동그를 친다 그랬죠? 이건 뭐예요? 출력이 not이다, 부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정이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뭐가 된다? Exclusive NOR Gate를 표시하는 거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Exclusive NOR Gate다. 자, Exclusive OR Gate는 그죠? 여기 OR Gate가 되는 거고 서로 이런 관계가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